대통령이 오늘자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넘겼죠.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안도 담겼는데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등 소위 지방 4대 협의체의 노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변질되면서 경상북도가 분권 개헌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틈만 나면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해왔고 남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올 1월 첫 간부회의 자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문에 서명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서 펴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경북에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경상북도에서 지방분권 개헌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을 날리는 이런 홍보물도 사라졌고 안내데스크에서 봤던 서명도 중단됐습니다. 당초 시작 2월 말이었고 이후에 추후를 계속한다 안 한다를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봐서는 중단된 상태죠.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구구 성향의 정규재 TV.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수 중에 보수라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여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랄 일이죠. 이후부터 경북도청에 극우 성향의 민원인들이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분권 개헌을 주도해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청와대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을 때도 오늘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넘겼는데도 김 지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애초 분권 개헌 촉구 서명 인원을 기준치보다 더 많은 65만 명을 받겠다고 공언했던 경상북도. 현재 서명 실적은 35만 명, 절반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